요즘 이제 여러 가,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휴대폰으로 찍기도 합니다. 괜히 이제 후회스러우시죠? 이렇게 휴대폰 찍어놓으면은 보기도 편하고, 그냥 딱 째로만 보고 계시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이거 찍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이제 간단하게 요 등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한번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모두 요 교재에서 나오지 뭐 다른 데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 먼저 등록. 자, 등록도 한 문제가 나온다. 특히 이제 등록 기준. 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43페이지에 뭐 등록의 의의는 뭐 시험 문제 뭐 나올 거나 아예 아니니까 그냥 공부에다가 쓴다. 요게 이제 등록이다. 뭐 기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뒤에 44페이지 보시니까 이제 등록 신청. 자, 등록 신청은 어디다가 뭐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안 낼 정도입니다. 자, 아무 데나 두려는 지역입니다. 뭐 세종시 말고 대전에 가겠다. 인천에 가겠다, 서울로 가겠다, 뭐 서울로 가봐야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리니까요. 뭐 저도 뭐 내려오면은 그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나옵니다. 두려는 지역을. 자, 두 번째 주에 나오죠. 두려는 지역. 뭐 주소지 상관없고 합격지역 관련 없고, 입니다. 예전에 뭐 주소지 관할. 이렇게 시험 문제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는 아무 데나 두려는 지역에다가 그리고 시군구에다가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다가 두겠다, 인천에다가 두겠다, 대전에다가 두겠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 가고 싶으면 제주도도 가봐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다 이제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되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시장이 너무 그냥 가로가 크다 보니까 한 줄을 거의 넘어갈 정도인데 시장. 그 아래 이제 군수, 구청장 나옵니다. 그럼 시도지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신청. 그러면 아주 한정치사한테 취급받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임자를 맞추셔야 됩니다. 시군구에 가서 등록신청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등록신청. 그러면 자, 왜 저렇게 막 사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합격할 때 안 배웠냐? 막 그럴 겁니다. 저를 갖고 어떻게 합격했을까? 막 난리가 납니다. 학원이 어디냐고도 막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알려주든 이제 그럴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정도만 주의하시고요. 자, 2번, 3번 뭐 자세히 볼 필요도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 신청하는 사람, 뭐 시험에 합격하신 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업무정지도 배울 건데, 업무정지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라고 주의를 하십니다. 정지 먹었잖아. 요 소리가 이제 3번, 4번. 자, 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실판에도 써봤던 제출 서류. 자, 서류가 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요 정도도 뭐 지금은 거의 안 물어볼 정도고요. 자, 먼저 교법 나오죠. 교육은 받았냐?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법. 자, 두 번째 니은번 여기다 반명한판 그러면 안 됩니다. 사진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자, 무슨 사진이다? 여권용. 외국 나갈 일도 없는데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도 이제 여기는 찍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여권용. 그리고 시험 볼 때도 이제 여권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저기 애들 무슨 공무원 시험도 여권용 사진으로 지금은 사진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다. 옛날은 반명한판 사진이었다가 최근에 와서 바꿨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딱 언급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무소 얻으셨습니까?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보면 이제 외국인만 결격 사유 없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따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쭉 봤었던 거 정리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수수료 금액을 안 물어볼 건데요. 자,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한 2만 원 돈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수수료. 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등록할 때 기준. 아까 우리 써봤던 요 등록 기준 여기가 이제 중요해. 라고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47페이지에 이제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겠대요. 크게 먼저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교육은 받으셨습니까? 실무교육 받았을 것. 교육 먼저 받아야 이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업 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면 교육부터 받고 오셔라. 4일 동안 정말 빡세게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48에 32, 32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사무소 얻으셨습니까? 그 사무소 갖고 개업을 할 거니까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 사무소 확보 서류를 바로 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할 것.
자, 세 번째 줄에 사무소 확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칠판에도 써놨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가로 2번 쪽으로 쭉 내놔도 괜찮습니다. 자, 2번 이제 중개 사무소를 개설 등록인데 여기는 법인, 법인입니다. 법인이 정말 제일 중요하니까 자, 2번. 여긴 정말 별표 3개가. 자, 먼저 상법상 뭐라고요? 회사. 여기다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회사. 회사 종류 물어보진 않습니다. 회사. 그리고 무슨 조합이라고요? 협동조합. 그 법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괜찮고요. 가로 앞에 협동조합. 근데 이 가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시험 문제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 사회적인 협동조합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죠? 보수 안 받을 거잖아. 주의를 꼬으셔야 됩니다. 하는 일 자체가 이제 보수를 안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한테 직업 소개. 자, 이러니까 중개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너는 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금 얼마라고요? 5천만 원 이상. 자, 금액은 아직 심하게 안 속여봤는데 5천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회사는 돈 없으면 설립도 못한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4조. 아까 보셨던 중개업하고 겸업. 다른 거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겸업. 그럼 총 다해서 7개. 겸업이 6개니까 그것만. 겸업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겸업만 해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게 되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369 갔다는 3분의 1 여기 나왔습니다. 자, 먼저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정말 1번, 2번, 3번 여기가 꼭 시험 문제 매년 나온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빼고 나서 임원하고 사원만. 자, 임원하고 사원이 얼마라고요? 3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반수 그래도 안 됩니다. 3분의 1, 369. 그래서 이제 6명이면 2명만 공인중개사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아주 중요하다. 3분의 1 이상. 그리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 나머지 이제 뭐 나머지는 뭐 쭉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요 1번도 우리 기출문제인데 정말 매년 시험 문제가 하나는 꼭 나온다. 등록기준은 정말 꼭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9페이지에 뭐 다른 법률은 거의 뭐 우리 시험 문제가 보면 치진 않는데 우리만 중개업하는 게 아니라 농협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조합 여기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은 아예 뭐 볼 건 없고요. 뭐 지역협동조합 그 다음 이제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산림조와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저기 공매하는 자산관리공사 이런 데도 중개업을 뭐 하라고 해도 거의 않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기셔도 괜찮고요. 뭐 49페이지는 아예 안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뒤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50페이지. 50페이지에 이제 그 순서가 정말 아주 중요하니까요. 요 순서. 아까 우리 출판에도 지금 나와 있는 요 순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요 자격취득 위에다가 등록기준 이렇게 써놓으면 더 편할 것 같고요. 등록기준 갖추세요. 자, 먼저 변호사도 안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라. 자격취득. 공인주사 2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더라? 사무소. 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고 치니까 뭐 받아라? 교육 받아라. 무슨 교육? 실무교육. 꼭 여기다 이상교육 받을 거.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그리고 하나 더 결격사유 없을 겁니다. 결격 X라고 써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등록기준 먼저 갖추고. 자, 그 옆에 이제 그 누구한테 등록 신청한다고요? 시공구. 요 시공구에다가 등록 신청을 하면은 얼마 정도 걸린다고요? 7일 이내. 요 7일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뭘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등록됐다고. 그거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등록관청이 시군구. 자, 등록관청에다 시군구 이렇게 써놓으면 편할 거고요. 시도지사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 말고 입니다. 뭐 지방 중에 제일 아래쪽에 하급. 하급 관청에 한다는 등록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우두 편하고 근처 있으니까.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수리, 그리고 등록 통지 일주일 만에. 그 중간에 이제 인장 등록, 저기 등록 신청 때도 할 수가 있고, 고용 신고도 등록 신청 때 할 수 있고, 도장 등록하세요. 그입니다. 아무 도장 찍으면 안 돼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을 하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등록증. 거기 그 보증 설정도 나오네요. 보증 설정 했을 때 등록증. 요 등록증을 벽에다 걸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제 업무를, 자, 업무를 시작할 건데 업무 개시. 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하세요. 등록증 받으세요. 인장 등록 하세요. 고용신고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업무 개시 그 옆에다가 인장 등록.
그리고 고용신고 이것도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영업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씩 인장등록도 한 문제, 보증설정도 한 문제, 고용신고도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씩이 꼭 나오니까 요거 자세히 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이제 51페이지로 와도 괜찮고요. 아까 이제 등록증. 자, 이렇게 교부 전에 확인하세요. 보증, 우리 시군구에서 확인하도록 법에다가 아예 얘기해 놨습니다. 보증설정. 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왔죠. 보증설정을 했는지. 나중에 뭐 대형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럼 다른 사람 사고 당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토지나 그 부분은 전 재산이니까 그거 보증 설정을 하고 그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뭘 준다고요? 등록증. 그러니까 이 등록증을 받고 싶으면 보증 설정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하든지 돈 있으면 법원에다가 공탁을 하든지 요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 안 해봤을 건데 보증 설정하세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등록증. 이렇게 보증 설정이 돼 있으면 거기서 이제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 증을 벽에다 걸어야 영업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거 잘 안 내는데 작년도에 바로 올해 바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통보. 다음 달 열흘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라. 이런 박스 내용들은 잘 안 볼 건데 이런 것들은 의외로 어려운 부분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또 쉽게도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열흘 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해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은 이제 올해 나왔으면 내년도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커도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보실까요? 등록증 교부를 하면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열흘 만에 통보를 해줍니다.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이 여기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를 설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중개 확인 안 하거나 이런 걸 알려줍니다. 자, 세 번째는 사무소 옮겨갔다. 내가 세종시에 있다가 대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바로 세종시장님이 저기 협회에다가 알려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우리 방송에서도 한방하면서 광고도 요즘은 가끔씩 나옵니다. 왜? 변호사가 우리 밖으로 건드니까 우리도 막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신고 받으면 그다음에 네 번째가 휴업이나 그리고 폐업신고 했을 때 거기도 알려주고요. 누가 영업 안 한대 이런 것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전에 고용신고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있으면 거기도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모두 알려줍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도 중개 못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것도 알려준다. 보증설정이라든지 인장등록은 안 알려준다.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보증설정은 협회에다가 거의 대부분 보증설정하니까요. 협회가 알아. 아는 걸 뭐하러 알려주나요? 오히려 협회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갑이 우리한테 공지 가입했다고 오히려 알려주니까 그건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해 문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제 나중에 뭐 처서에 알게 되니까 한번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자, 업무 개시. 자, 보증설정 했고 등록증 받았고 업무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 쓰라는 소리는 아닌데 문을 아예 안 열어요. 그럼 나중에 휴업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문을 안 여는 게 3개월 넘어가면 나중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 얼마 이내 3개월 이내는 영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영업 안 해. 그럼 차라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6번 이중 등록. 등록을 두 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특별 것도 없습니다. 등록을 두 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갔다. 등록을 또 신청하면 안 되고 이전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되어도 안 되고 유사명증도 안 되고 이중 등록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가로 2번에 이중소속. 야, 이중소속은 한 사무소에만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건 문장을 언급 잘합니다. 형벌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 벌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 냅니다. 그러니까 A사무소, 막 B사무소에 양다리 거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1년이나 징역이나 1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왜? 중개업을 문란하게 합니다. 자, 갑하고 친하니까 을한테 정보 다 빼다가 옆집에다가 주고 그러면 다 갑사무소 울사무소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아주 죽이네 살리네 난리가 날 거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소속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 거치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양다리 거친 사람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징역 떨어지면 자격 취소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한 집에만 소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소속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 2개 안 된다. 소속하는 거 2개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53페이지가 이제 등록증, 아까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등록증도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등록증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년이나 지역이나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고요. 그리고 양도대에 해당되면 무조건 등록증을 뺏어옵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까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여기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등록증을, 자, 증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증을 반드시 뺏어온다. 형벌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아래쪽에 뭐 판례 뭐 이런 것들은 심하게는 아닐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내용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하여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만 한번 제목 보면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저 54페이지에 등록을 안 한 바로 개업공사. 등록을 어떻게 안 할까요? 자격증이 없으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을 안 하면 거기는 무등록으로 3학년 3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요즘 이제 거의 안 내고는 있는데 유형, 동그라미 1번 쪽에 볼까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거기는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사망을 했는데 뭐 사망하신 분이 중개업을 못하게 쪽입니다. 그죠? 뭐 관에 계실 건데 이거 뭐 중개업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근데 법인이 해산됐는데도 계속 중개업을 하면은 여기가 무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법인이 쫄딱 망했다. 법인이 없어졌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막 중개업한다는 겁니다. 무등록 3학년 3반에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요. 그래도 교도소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폐업 신고를 하고 업무를 계속했을 때, 또 등록 취소를 받고 계속 업무를 시작했을 때 고객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하시면은 3학년 3반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등록이 없으면 절대로 중개업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시공구에다 등록하고 영업해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55페이지 나오죠. 자, 처벌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이 법상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옛날에 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다? 3천. 3학년 3반. 3학년 3반하고 1학년 1반. 자, 이 법상 최고형으로 5개밖에 없는데도 1년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55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렇게 등록증. 자, 등록이 될 건, 등록증 교부가 될 거, 이런 문제는 꼭 매년. 자, 옳은 거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다 등록은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가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요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바로 이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반드시 저기 시공구청에 가면 있으니까 요 서류를 써서 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바로 등록 신청에서 저기 처리 기간 일주일 있네요. 7일. 여기 이제 심사 들어가니까 얼마 걸린다? 7일. 서면으로 통보된다? 7일. 소식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에 있는 소식입니다. 요 소식을 써서 내라. 라고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등록증. 거기서 이제 7일 만에 뭐가 나온다고? 등록증. 보증 설정했을 때 요 등록증. 자격증도 양식이 있는데 등록증이 바로 거기가 나옵니다.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이제 참고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59페이지. 요거 조금 어려워하실 건데, 올해도 분명히 한 문제가 나왔고요. 내년에도 나오고,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별표 3개가. 자, 개업공사 등의 뭐, 결격. 자격을 결한다는 결격. 결격. 결격은 안 좋은 거죠. 자, 안 좋은 거 12개 해당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아예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산 선고받으면 중개업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역 살고 있어도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는 안 된다? 중개업 안 된다. 문제 되는 사람이 중개업하게 되면 남의 재산 말아먹는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요 10조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니까 자그마치 12개나 나옵니다. 12개 내용을 꼼꼼하게 보시고 매년 한 문제가 나와 주시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1번 볼까요? 미성년자, 아까 미성년자가 시험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증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나옵니까? 등록증 안 나와요. 근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나 다녀라 그럴 것 같습니다. 토요일이니까 그때 이제 학교 안 가니까 시험은 봤을 거예요. 합격은 했을 거예요. 그래도 중개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저 중격하고 싶어요. 자격증 있다고. 너 집에 가. 그래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걔도 근무시키면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격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그러니까 자격증 있지만 등록증은 못 줘.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미성년자. 나이가 이제 19세 미만입니다. 20세가 아닙니다. 이미 바뀌었어요. 여기입니다. 한 살 내려갔습니다. 19세 미만자. 미만이니까 생일까지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 거기하고 다릅니다. 성년, 성년이 돼야 됩니다. 민법에도 나올 거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피성년. 우리 어려운 문제가 바로 요거였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요거 말고 이제 피특정 후견인이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거의였고요. 요 두 개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좀 이따 설명 드려볼 겁니다. 피한정, 후견인. 그입니다. 옛날에 이제 금치산자가 앞쪽, 뒤쪽이 바로 한정치산자, 정신 심하게 마시가신 분, 요 분이 바로 이제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이 앞에 있는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 옛날에 금치산자, 법률행위 금한다는 금치산자,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사람, 아주 마시가도 심하게 가신 분, 이쁜 건 알아고 머리다 꼭꼭 다니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속된 말로 저거 아주 맛이 갔네 그럴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겁이 나니까 또 피해도 다닐 거고입니다. 힘은 더럽게 세고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뭐요 피한정, 요 피한정 후견인은 여기 이제 옛날에 한정지사한자. 그래서 한정이란 문장 나와 있습니다. 한정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비 올 때만 좀 이상하신 분이 바로 피한정 후견인. 비 안 올 때는 괜찮아요. 오늘은 또 멀쩡합니다. 근데 비 오면은 꼭 날구지합니다. 비 오면 우산 안 쓰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피한정 후견인. 그러니까 앞쪽은 심하게 맛이 가신 분이고요. 그분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똑같습니다. 항상 우산만 쓰고 다니고 비 오면 또 우산 안 쓰고 다니고.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우리하고 대화 안 합니다. 꼭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주셔야 됩니다. 여기 바로 올해 시험 문제 있었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괜히 회생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되지 않는 사람? 복권. 권리를 회복해오는 것을 복권이라고 합니다. 복권되지 않으면 중교할 수 있다 없다? 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되지 않으면요? 복권되지 않으면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재산 없는 사람 막 함부로 합니다. 중교하면은 남의 재산 말아놓고 책임도 못 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교한다 못한다? 못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는 받는데 등록신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근무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무소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혹시 또 파산 선고 받았는지 조회 다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시군구청에다가 부탁하면 조회 다 해줘요. 주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문제 없겠지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파산자는 아예 이건 표도 안 날 겁니다.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재산이 문제가 있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금고 이상의 뭐를 받았고요? 실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교도소 수감입니다. 수감을 다 끝내고 뭐였다? 종료. 종료되고 나왔어도 바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간다고요? 3년. 그러니까 끝내고 나왔는데 3년 후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년. 요 3년이 바로 사회 적응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을 뭐 받고? 면제 받고. 그러니까 살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석방.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집행 면제 받고 뭐 나왔을 때? 나왔을 때 거기도 얼마라고요? 3년. 그러니까 끝내고 나와도 얼마? 3년. 면제받고 나와도 얼마? 3년. 그 3년이 또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3년이 경과 되지 않으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고 치고 떠들어간다. 너는 못 믿겠다. 고소리합니다. 정말 사회 적응이 안 되니까 교도소 다니는 사람 아주 교도소가 지집인 줄 압니다. 아주 들락날락 할 거니까 3년 안에 또 교도소 갈 거잖아? 안 받아줘. 그리고 교도소 가서 나온 사람은 3년 안에 고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조회해봐. 다 나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5번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여기 산 건 아닌데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집행 유예. 집행 유예를 받고 뭐 무슨 기간? 유예 기간 중. 그러니까 유예 4번은 아예 살다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5번은 집행 유예니까 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살 뻔했던 사람입니다. 집행 유예 선고를 받으면 유예 기간이 있을 건데 그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예를 줍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얼마가 결격기간이냐고. 유예기간 2년
좀 더 한번 또 설명해 드려 볼 거니까 한번 간단해 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자격 취소를 받으면, 아까 3년 한번 봤습니다. 시험장에도 3년 동안 못 간다. 자격 취소 받으면 몇 년이 경과되지 않으면요?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급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 취소 당한 사람은 3년 동안 근무도 사무소에서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 나중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당하면 그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근무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옆집에서 정지 먹고 쫓겨났는데 우리 집에서 거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이제 여덟 번째는 등록 취소.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여섯 번째는 아까 자격 취소고 여긴 등록 취소. 여기 등록을 빼앗겼을 때. 나중에 뭐 등록 취소 절대적, 상대적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등록 취소 되고도 얼마 동안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3년.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은 몇 년 동안? 3년. 그러니까 6번에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8번에는 등록 취소. 아, 증이 좀 다르긴 다른데, 등록 취소가 됐건 자격 취소가 됐건 얼마 동안 중개 못한다? 3년. 3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가 이제 업무정지 기간. 업무정지 처분을 얻어맞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곱 번째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임자가 약간 다릅니다. 업무정지 받으면 그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할 수 없다? 그죠? 없다. 안 된다. 정지 먹었으니까. 업무정지 자격정지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 못 해.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열 번째 조금 어려운데요. 자, 먼저 이제 39정의 규정이 바로 업무정지. 그 업무정지 처벌을 받은 법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뭔지 발생했던 처분이 아닙니다. 발생한 당시에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조금 내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개업공사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까 임원이나 사원이 있었을 건데 법인이 업무정지 받으면 그 임원이나 사원들은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정지 먹었으니까 니네 중개업하지 말어. 그런 소리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자, 우회로 시험 문제는 여기 11번째가 제일 많이 나왔을 정도로 11번째. 무슨 법으로, 무슨 금액으로, 얼마를, 그리고 뭐를 받아야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냐고 합니다. 11번째. 뭐 누구든지 봤을 때 11번째는 꼭 내고 싶어. 그럴 겁니다. 나 먼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다른 법은 아니고 이 법을,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그리고 얼마입니까? 금액이 300만원. 아직 금액은 안 속여봤는데 500 말고 300만원 이상의.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벌금은 좀 약한 거니까 공인중개사 법만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법이 아닌 법들은 괜찮어. 고소입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근데 몇 년 동안이라고요? 3 연결하면 되겠죠. 300이면 3년 동안. 3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게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업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근무도 안 되고 등록 신청도 안 되고 오게입니다. 또 벌금 받았잖아. 공인중개사법으로 300만 원 이상을. 그러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 결격이요. 라고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가 이제 사원 그리고 임원이 바로 위에 있는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법인이 바로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격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격사 몇 개다? 정말 12개. 상당히 좀 많을 건데, 여기도 한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정말 꼭 매년 나오니까. 그리고 자, 나오는 것도 이제 거의 정해져 있고, 요거 많이 어려워하니까. 시험 문제가 심하게 막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59페이지, 59페이지 이제 내용들, 여기가 이제 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오니까요.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59. 자, 59에서 이제 결격. 자, 여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등에는 이제 다 들어갑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 자, 등이면은 중개보존도 그렇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다 들어간다. 등. 등에 결격. 자격결한다는 결격. 우리가 보통 뭐 시중에서도 너 결격이다. 라고 너 빠져라. 그럴 겁니다. 너 안 돼. 요게 바로 결격 사유가 자그마치 몇 개라고? 12개. 우리 법령에서 이렇게 많은 거는 거의 없을 건데 12개나. 12개나 되는 결교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중개업하지 말아라. 자,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첫 번째 미성년자. 아까 우리 미성년자가 시험은 분명히 좀 합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격증 따도 등록 안 된다는 겁니다. 근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켜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이가 이제 옛날에는 20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9세, 요 19세 미만. 19세부터는 괜찮은데 19세가 안 되면 바로 성년이 아니래서 동개념이 없잖아, 게임다. 중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을 했을 때는 요거 이제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어른 애들도 혼인하게 되면 집도 사야 되고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방도 얻어야 되고 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은 아예 혼인을 했는데 맨날 엄마 손마음 이렇게 붙들고 다니면 뒤에서 부인이 보면 저 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죠? 아직도 그냥 엄마 치마 폭에 아예 쌓여 갖고 다니면은 안 되겠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혼인하면 혼자 해라. 그러니까 집도 살 수가 있고 엄마 동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전제품도 살 수 있고 원래는 혼인을 안 하면 그거 다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안 해요. 문제가 되니까 언제든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민법 배우면 다 나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15살이 됐건 16이 됐건 18이 됐건 무조건 혼인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민법하고 달라. 여긴 중개업할 거니까 혼인을 해도 미성년자입니다. 혼인을 1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미성년자. 여기도 무조건 그래도 미성년자. 그러니까 민법하고 꼭 다르니까 꼭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그 소리 그냥 넘어가고 혼인하면 중개업할 수 있다. 등록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 근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개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계약할 거예요. 계약입니다. 거기는 정말 혼인하게 되면 성년으로 간주를 해야 그래 엄마하고 손 안 잡고 다닌다. 라고 부인이 믿고 산다입니다. 아마 부인이 그러고 다니면 아예 도망갈 겁니다. 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 거야 하고 도망갈 거니까 혼인하면 성년. 근데 여기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중개업할 거라니까 남의 재산 말아먹어. 자, 그러니까 혼인을 하고 뭐하고 무조건 나이가 19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중개업할 수 없다. 근무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철저하게 나이만 갖고 따졌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올해가 시험 문제 나왔었던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피성년, 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 옛날에 금치산자 했었던 사람 피성년 후견인. 뒤에서 봐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피한정. 피한정. 민법에서도 이런 거는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이제 후견인. 후견인은 뒤에서 봐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좀 필요한 사람이 피성년, 바로 이제 피한정, 후견인. 라고서 이제 여기는 성년이 되긴 됐는데 19세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견인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용어가 약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성년이 피를 볼 겁니다.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용어 안 쓰는데 요 사람이 바로 금치산자. 근데 옛날에 용어가 조금 더 편하기는 편합니다. 요 사람이 옛날에 바로 한정치산자. 그래서 이제 정말 아주 정신 심할 정도로 아예 문제가 되면 너는 왜 그렇게 막 금치사 같은 행동을 하냐 막 이럴 겁니다. 금치산자. 그리고 여기는 한정치산자. 근데 지금 이런 용어 안 쓰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심신상실, 심신박약 그랬습니다. 그런 용어가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심신상실, 정신이 나갔다. 완전 나가고 정신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이 아주 실종됐습니다. 이 사람이 금치산자. 네, 여기 심신박약, 깜빡깜빡. 하루는 괜찮고 하루는 안 괜찮고 왔다 갔다 정신이 왔다 갔다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피 여기는 한정치산자였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용어 안 쓰고요. 용어는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런 용어였는데 지금은 사무처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무처리 능력이 요 사무처리할 능력이 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뭐하다? 아예 결여. 아예 없다는 겁니다. 결여. 정말 결여면 딱 1% 밥 먹는 거 말하고 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는 정신이 아예 1% 정도밖에 안 들어있는 사람이 바로 여기는 피성년 후견이 오늘이 됐건 아따 비가 오건 안 오나 항상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쁜 거나 갖고 머리에 꼬꼬꼬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성년 후견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사무처리 능력이 뭐하다고? 약간 부족. 딱 부족이니까 50%. 50%니까 비 오면 이상하고 비 안 오면 안 이상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피한정 후견인.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그냥 시험장에 가서 찍는 대로 다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그냥 운 좋아하고 다 찍고 맞추거나, 아니면 또 시험 볼 때는 괜찮았는데요. 시험 보고 나오더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나? 정신이 이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여기서 이제 딱 두 군데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피특정. 피특정 후견이 여기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작년도 어려운 문제도 상당히 좀 한 번도 안 내봤는데 피특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안 들어갑니다. 정말 요 딱 두 사람 뭐라고요?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피사한정 후견인. 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게 특정한 분야만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요 분야에서 이제 여기는 좀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아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부족한 사람. 자, 다른 건 다 하는데 운전만 못해. 이런 사람이 바로 피특정 후견이. 그러니까 다 그냥 문제 없는데 꼭 한 분야에서 전혀 좀 아예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꼭 있죠. 아, 그냥 뭐 머리도 아주 좋은데 특정한 분야에서 문제가 약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피특정 후견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결격 사유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오랜 문제였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두 명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가 더 있지만 요놈은 격거사유가 아니다. 정말 또 내볼 만합니다. 주하시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파산.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요 정말 파산 선고하고 난리가 난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찾아보게 되면 누가 파산했대. 우리 뭐 연예인 같은 경우도 뭐 농구 선수 누구도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입니다. 누구 이름 되면 안 되지만 키 큰 농구 선수 막 이런 거 나왔을 겁니다. 바로 파산 선고. 파산 선고를 받고 뭐가 되지 않는 사람 복권. 권리를 회복해 와야 된다. 복권이 이렇게 복권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급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은 충분히 가능한데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다, 고소입니다. 복권되지 않은 자는, 아는 자는 중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중급 처음에 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경제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생겨서 파산 선고, 그러면 중급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겁니다. 근무시켜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 사람 정말 표가 안 나겠죠. 그러면 뭐 정보 동의서 같은 거 받아다가 시군구청에다가 혹시 파산은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꾸 정말 머리에 꽂는 사람하고 좀 비슷한 행동하게 되면 요거 저희 다 해보라는 겁니다. 나이는 이제 주민등록증 꺼내봐. 그러면 19세 미만 요거 계산해보면 나오니까 이런 건 판단이 되는데 이런 건 판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다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사무소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 그리고 권리를 회복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돈을 다 갚았어가 아니라 권리를 회복까지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권이 바로 면책결정. 면책결정까지 났을 때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파산선고 당하면 복권되지 않으면 중개업 못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험 문제 안 내봤지만 개인회생, 이렇게 개인회생 같은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돈을 갚아갑니다. 이건 아주 심한 사람. 아예 파산선고돼서 돈을 아예 못 갚는 사람. 누가 파산했대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개인회생은 아예 결거사유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슨 워크와 이런 거 안 내봤는데 워크와 우뚜 이것도 이제 돈을 갚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결거사유가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데 이런 것들은 결거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유사품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오랜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오랜 문제도 내년 문제도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아주 유사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금고 이상의, 요 금고 이상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요건 사고를 쳐보신 분들은 잘 알 건데 우리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험 없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막 다 알아듣는 분은 좀 이상하신 분입니다. 막 교도소 왔다 갔다 하셨나 그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선고를 받고 집행, 이렇게 집행이 완전히 끝나고 나왔는데 집행 종료가 됐는데도 3년이 더 남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또 면제받습니다. 면제를 받았는데도 얼마가 남는다고요? 3년. 3년이 적용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료가 됐는데도 여기다가 3년이, 이렇게 3년이 뭐가 되지 않으면요? 경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과되지 않으면 중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교도소 이렇게 형 선고 받아도 교도소에서도 공부해서 그리고 나중에 막 토요일 날 나와서 시험 보고 다시 교도소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우스갯소리 아닌 게 아닙니다. 교도소에서 공부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나 그냥 아예 직장 얻기 어려울 거니까 나 그냥 개인 사업 할 거요 라고 해서 준비하는 사람 정말 있어요.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형을 선고받고도 시험에 합격은 되는데 집행을 다 끝내고 나와도 얼마 동안요? 3년. 3년 동안 중경 못 한다는 겁니다. 요건 주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 종료되면 3년 빼버리고 집행 종료되면 등록 신청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집행 종료되면 근무를 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표가 안 날 거니까 혹시 교도소 갔다 왔는지 어제 머리가 좀 짧고 그러면 한번 의심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끝내고 나온 거 아니여, 여기입니다. 그리고 막 이게 막 등에다 막 문신 그려놓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상한 느낌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회 한번 해봐봐. 괜히 좀만 모르고 또 고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너 사무소 문 닫아. 최소한 6개월 정도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도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가석방은, 이제 정료사유인데, 나중에 더 자세히 써볼 겁니다. 이 가석방은 중간에 풀려나온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여긴 잔형기가 남아있답니다. 남아있는 형기, 그러니까 잔형기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잔형기가 남아있는데, 이 잔형기에다가, 거기다가 또 3년을 보태야 됩니다. 이 3년이. 그러니까 3년만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만기 석방은 3년인데 여기는 잔형기에다가 얼마를요? 3년. 더 3년이 더 계산돼야 된다. 요 3년이 또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석방 받고 나온 사람은 3년만 가서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3년 선고 받고 나서 2년 만에 가석방 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까 3년 선고. 그럼 얼마 남았다고요? 1년에다가 또 3년. 그럼 총 4년 가야 된다. 4년 경과됐을 때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무도 4년 지났을 때 거기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런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이 가끔씩은 요 대통령이 바로 이제 대통령이 요새 이제 특정인, 요 특정인을 사면 조치 내리는 게 이렇게 특정인, 아마 어디 대기업 회장님 이런 분을 바로 이제 특정인을 사면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살다가 나온 거니까 집행 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 5년 선고 받고 3년 만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 사면은 중간에 나와도 잔용기가 없어요. 대통령의 사면 조치로 사라지게 한 게 있는데 여기는 3년만. 요거는 3년만. 그러니까 가석방은 혼자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요. 잔형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나옵니다. 중간에 나오는 건데 여기는 3년만 경과되면, 이렇게 경과가 되면 등록신청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도 되고, 근무도 되고, 이렇게 근무도 되는데, 아까 이제 우리 가석방은 혼자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잔형기까지 다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제 비교할 때, 요 비교해서 우리 이제 특별 사면에서 일반 사면, 요 일반 사면은 이제 국경일, 일반 사면은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국경일 때, 그리고 국회 동의까지 얻습니다. 국회 동의까지 얻어서. 가끔씩은 뭐 일반 사면, 특별 사면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면은 요거는 형 선고가 아예 없어집니다. 요거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형의, 그리고 선고가 아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형 선고가 소멸하면 이게 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요. 자, 죄가 없어지면서 이제 죄 없다. 요건 즉시, 요건 언제든지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아예 있다는 겁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감상으로, 먼저 특별 사면. 자, 그러면 뭔가 좀 특별해 보이니까 꼭 즉시 같아 보이고요. 자, 특별한 거 좋은 거 없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3년 남아요, 3년. 요 3년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3년 경과돼야 등록 신청, 자격증 있으면. 그리고 3년이 경과돼야 근무, 커피 타고 청소하는 것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사면 받고 나왔다, 국경일에 나왔다, 선고가 없어져요. 즉시. 언제든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면이 좋다고요? 특별 사면이라 일반 사면. 일반 사면 받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즉시 좀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일반 사면이. 중에서 특별 사면, 일반 사면 완전 달라요. 이런 것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어렵게 냈을 때는 꼭 이런 걸 돼갖고 아주 연맥입니다. 조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가 이제 형의 시효하고 이제 하나만 더 합니다. 형의 시효. 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내진 않는데 형의 시효.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이렇게 완성됐을 때. 근데 공소시효, 요건 꼭 비교하십니다. 공소시효. 자, 공소시효하고 좀 다릅니다. 요건 이제 비교입니다.
먼저 자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요. 자 먼저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갑한테 바로 징역을 이렇게 선고해 놨습니다. 근데 국가가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요. 근데 집행을 계속 안 해요. 집행을 이렇게 계속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국가가 이제 집행할 생각이 없나 봐.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집행 면제가 됩니다. 집행을 계속 안 하면 집행을 계속 하지 않게 되면 면제. 이렇게 집행 면제가 되면 여기도 아까 봤네요. 집행 면제 받으면 3년 동안 여기도 살다가 나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갑이 징역형 선고돼 있고 국가가 계속 집행을 안 한다. 막 10년 지나도 집행을 안 하고 30년 지나도 집행을 안 하고 그러면 국가가 집행할 생각이 없으니까 집행 면제라고 해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자, 우리 형법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얼마만? 3년. 이렇게 3년이 여기도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 못한다. 중급등록신청 못한다. 그냥 3년만 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공소시효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공소시효는 국가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 요 시효가 기간입니다.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요 기간이 경과가 됐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민법에서도 배우실 겁니다. 나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 요 갑이 이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근데 진정한 소유자인데 갑은 소유권 행사를 아예 안 하고요. 누가요? 을이. 을이 이제 점유를 계속 하면서 이제 민법 배우실 거고요. 그러니까 막 점유하면서 20년.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되고 막 지배를 한 사람 누구였다고요? 을이. 진정한 소유권자 말고 을이 한 20년 동안 계속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평원이네, 공연이네, 뭐 선이네, 무과시네, 이제 그런 소리 할 겁니다. 평온하게. 그러면 소유권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러긴 거의 어려울 건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가라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아예 그냥 그리고 공연은 이제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다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의에다가 무과실 이렇게 이제 20년이 지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갑 말고 누구요? 을이. 약간 불법이겠지만 을이 오랫동안 점유를 했으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을이.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시효. 요걸 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효. 자, 기간이 아주 오래되면요. 오래되면 진정한 소유권자 말고, 넌 권리에 주무셨잖아. 그러니까. 계속 주무셔라. 그럴 겁니다. 아주 편한 베개 갖다가 줍니다. 계속 주무시라고. 일어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예 자게 만들고요. 권리를 아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요? 권리 행사한 사람. 요 을이 바로 뭐를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로? 을로. 보통 소송을 많이 갑니다. 자발적으로 안 넘겨줄 거니까. 뭐 등기 협조해 줄까요, 이 사람이? 아예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판결만 얻어서 등기를 하게 될 건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효입니다. 그러니까 시효는 일정 기간이 아주 오랫동안, 자, 그 상태로 오랫동안 가게 되면 진정한 우리 적법을 아예 빼버리고요. 오히려 불법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만약에 살인죄가 있을 겁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저기 이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자꾸 나오는데 화성 사건, 요 화성 사건 같으면은 요거 이제 아예 이제 이미 공소시효 완성돼서 죄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화성 사건 많이 아실 겁니다. 이제 젊으신 분들 아예 모르실 건데 화성에서 부녀자가 한 10명 넘게 저기 한 80년대부터 막 사건이 발생했는데 10명 넘게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아예 단서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즘 또 조용합니다. 자, 이게 바로 화성 사건 그리고 이제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을 겁니다. 저기 대구. 자, 바로 이제 개구리 소년 사건이 있을 건데 아마 초등학교 4명이 산에 올라갔다가 또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건은 대표적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30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막 공소시효 폐지한다 해갖고 일부 특정죄가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는데 예전에는 공소시효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살인은 30년 안에 범인 잡아다가 책임 물어라 라고 했는데 30년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25년으로 바뀔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성 사건하고 개구리 소년 사건은 이미 국가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30년이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 시효 완성으로 적법한 국가의 권리를 아예 빼앗아버리고 살인죄 묻지 말어. 이제 묻지 말라고 합니다. 묻지 말어. 라고 해서 뭐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여기는 아예 죄를 묻지 말아라. 이렇게 살인죄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요? 죄 없음. 죄 없음에서 뭐가 된다고요? 만약에 이제 화성사건 범인이 나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 10명이나 넘게 죽였는데 바로 그 범인이 자격증 가지고 있다. 등록신청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된다는 겁니다. 같이 공동중개하게 생겼습니다.
밤에 돌아다니시면 큰일 나십니다. 바로 이렇게 등록 신청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근무도 된다 안 된다? 형선고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기간이 너무 오래돼갖고 그럽니다. 근무도 된다 안 된다? 되겠대요. 중개보존 생활 하겠대요. 아니면 자격증 땄으면 소속으로 근무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그 4명 정도, 여기도 단서 하나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이미 30년 지나서 공소시효 완성. 국가 보고 처벌하지 말래요. 처벌하지 말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자격증 갖고 있으면 등록신청도 되고, 그리고 소속으로 근무도 되고, 중개보전, 커피 타고 청소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형의 시효는 그나마 이제 3년은 남는데 3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공소시효 완성은 저 일반 사면하고 비슷합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뭔지, 언제라고요?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건 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특별 사면 3년 그리고 공소시효가 아니라 형의 시효 완성이 3년. 근데 일반 사면하고 공소시효는 같은 사면이라도 시효라도 일반 사면하고 공소시효는 즉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형선고가 없어져서 국경일 때문에 여기는 너무 사건이 오래돼서 국가보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와서 살인죄 처벌하면 뭐하냐고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0년 동안 자기 권리를 행사도 안 하고 있으면 권리를 줘야 되냐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점유를 했던 사람이 물론 이제 여기도 이제 선이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알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뭐 입증은 안 될 거니까 여기도 예, 불법적으로 점유했던 사람이 바로 권리 취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살인자가 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이게 바로 공소시효 제도라는 겁니다. 시효. 시효라는 제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민법적으로 보겠지만 이건 공법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시효 완성되면 죄가 없다. 근데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3년 남고 누군지 있으니까 갑을 오랫동안 집행 안 했으니까 그 갑한테 자, 3년 지나면 중개업해라. 근데 공소시효는 누군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예 공소시효 책임 묻지 말아라. 죄 묻지 말아라.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등록신청이나 근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가 많이 어려워. 정리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부터 이제 어렵지 않고 이제 아까 보셨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집행유예. 집행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초범이 아니라 여러 번 사고 쳤으니까 너 교도소 가. 살다가 나온 사람, 면제받고 나온 사람. 여기는 초범자니까 징역은 아예 선고는 해놨지만 유예, 보류를 해놨다는 겁니다. 유예. 그럼 여기 이제 유예기간만, 여기는 유예기간, 이렇게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이렇게 중에 있으면 등록신청 안 된다. 결거사유니까 근무한다, 못한다? 못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사례를 주는데, 만약에 징역 1년, 근데 징역 1년, 초범인데 징역 1년 나중에 가서, 교도소 가서 사기하게 되면 교도소 가서 못된 것만 많이 배워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징역 1년 선고 받으면 초범자든 집행유예, 집행을 안 할게 유예라고 해서 보통 요 기간보다 약간 깁니다. 2년. 여기다 3년도 때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집행유예 2년. 그럼 이분은 얼마 동안이 바로 결격사유일까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실입니다. 얼마 정도일까요? 나 먼저 아까 유예기간만. 유예 얼마? 2년을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2년만 그입니다. 여기 이제 2년. 그러니까 여기다 3년을 더 보태면 안 되고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유예가 2년을 그랬으니까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 등록신청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예 얼마? 2년. 그러면 이어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이렇게 경과되자 아까 받은 것처럼 등록신청 자격증 있어도 등록신청 안 돼. 그리고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2년 경과됐을 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딱 2년만. 유예 2년 그랬으니까 2년 요것만 결격사유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징역 2년 선고했는데 집행 안 할게. 얘도 초범자인데 2년 살게 하면 교도소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서 다 배워옵니다. 배우다가 사회에다가 써먹습니다. 아주 사회를 쑥대밭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말 그러겠죠. 교도소 가서 뭐 좋은 거 배웁니까? 아주 이상한 거 배우지? 그입니다. 그러니까 막 신창원 옆에 있으면 아주 그냥 날아다닐 겁니다. 집행유예 얼마라고요? 얼마? 3년. 이런 식으로 3년이 선고되면 여기 이제 얼마가 될까요? 유예 얼마냐고 유예? 3년.
뭐, 그죠. 여기도 3년. 그러니까 이건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여기도 3년이, 유의 3년 그랬으니까 그 유의 기간 3년. 요 3년이 경과되지 면 꼼짝 마. 경과되지 않으면 등록신청 근무도 안 되고, 그리고 너 자격증 있니? 등록신청 안 돼. 안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요게 바로 결격기간. 결격사유기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그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아까 시험장도 못 간다는 자격 취소를 받으면 여기도 근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3년. 여기도 3년이, 거의 다 대부분 3년입니다.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격증도 없으니까 등록신청도 안 되겠지만 3년 경과되지 않으면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근무시켜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결격인 사람은 근무 못 한다. 아예 고용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무료로 그래도 안 됩니다. 밥만 먹여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내일 보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얻어맞으면, 이건 자격정지를 나중에 이제 봐야 할 수가 있고요.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얻어맞으면 여기도 이제 정지기간이 있을 건데, 정지기간. 정지기간 중에 있으면 여기 집행유예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하여튼 정지기간 중에는 여기도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무도 안 되고. 그리고 저 등록신청 할래요. 여기 자격증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등록신청도 안 돼. 여기도 결격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정지기간만. 그럼 자격정지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자격정지 1개월 그러면 1개월만. 거기만 이제 등록신청이나 근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등록신청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지기간 중에 막 영업을 하게 되면 자격증 취소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라. 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등록 취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격증 빼앗기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자격증 멀쩡한데 요거는 등록만, 요 등록만 취소당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3년 후에 시험을 보러 가야 될 건데 자격 취소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소름 돋을 건데 여기는 자격증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자, 등록만. 등록만 빼앗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3년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3년인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않으면 이제 여기는 등록신청을 또 새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무등록이 됩니다. 등록신청 안 된다. 그리고 근무도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근무도 안 되는데 자격증은 멀쩡하니까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등록취소. 자격취소하고 6번의 자격취소하고 등록취소는 약간 달라.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자격증 완전히 빼앗겼다. 시험도 다시 봐야 된다. 여기는 시험 볼 필요는 없다. 자격증은 멀쩡해. 등록만 빼앗겼다. 등록 취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이제 업무 정지입니다. 자, 업무 정지. 아까 이제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주사 근무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업무 정지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 취소된 건 아니고요. 업무만 정지당했습니다. 나중에 뭐 13개 이렇게 배울 겁니다. 업무 정지. 그럼 여기도 이제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이렇게 정지 기간 중에 있으면 근무가 된다, 안 된다? 옆집 가서 근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도 근무하지 마라. 정지 기간 중에는 근무 안 된다. 당연히 뭐 등록신청 뭐 새로 할 필요도 없겠지만 폐업을 해도 안 돼. 등록신청은 안 돼. 여기 등록신청을 할 수 아예 없게 한다는 겁니다. 너도 결격이요. 여기도 이제 커봐야 6개월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중개업하면 되잖아. 여기 바로 이제 결격입니다. 그다음 열 번째가 이제 우리 법인은, 자, 우리 법인은 이제 임원이나 사원이 좀 있을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 임원이나 이제 사원. 자, 임원이나 사원인데 우리 법인에서, 요 법인에서 업무 정지가, 이렇게 업무 정지가 발생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뭐 확인 설명서를 안 썼다든지 인장 등록을 안 했다든지.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업무 정지가 뭐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생이 맞을 건지, 이것도 아마 올해도 내볼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안 냈었고 아마 내년도에는 꼭 내볼 것 같고, 그리고 처분 당시냐 발생 당시냐, 여기는 처분 당시가 아니라 발생 당시, 발생 당시입니다. 발생했을 때 그 당시의, 당시의 아까 보셨던 임원이나 사원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임원이나 사원은 언제 안 될까요? 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하지 말아라. 우리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기간 중에는 여기도 근무가 안 된다. 근무 안 되고, 아예 그냥 법인에서 나와서 나 등록신청 할 거예요. 등록신청도 안 받아줍니다. 자격증 있으면 등록신청 하겠지만 안 돼.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이제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정지 발생 당시 임원이나 사원은 정지기간 중 중개업 안 된다.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이제 2000 바로 이제 18년 이제 만약에 12월 그리고 한 25일 여기서 이제 업무 정지가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요소로가 이제 인장 등록을 안 했다. 나중에 업무 정지 배울 건데 인장 등록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장 등록 안 해서 그럼 이제 아까 보셨던 A 뭐 대표자 B나 그리고 C나 D가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임원 사원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자, 그 후에 처분은 언제냐면 처분은 좀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럼 막 12월 만약에 20일 여기서 이제 업무정지 처분 그러니까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되느냐 처분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되느냐 요거 물어본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대표자니까 요 대표자는 어디 못 도망갈 거니까 대표자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B나 C나 D가 발생 당시에는 있었는데 요놈들은 다 도망갈 거고요. 그럼 이제 요건 다 없고 나머지 뭐 E나 그리고 F나 G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발생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냐고 발생 당시 임원사원들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 당시에 한 2월 3월 정도 후에 처분이 내려질 건데 심사하니까 그럴 겁니다. 처분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가 될 거예요. 발생 당시에 지금 처분 때는 없을 건데 발생 당시에 임원이나 사원이 문제가 될 거예요. 누가 문제가 된다고요? 발생. 요 발생이라는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좀 시험 문제로 단골 문제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발생 당시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업무정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처분 당시는 다 도망가고 없을 거지만 발생 당시에 임원들 사원들 꼼짝 말아. 얘는 어디 이상한 사무소 가갖고 다 B나 C나 D는 다 도망 사고치고 다 도망가고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고를 안친 사람이잖아요. 안친 사람인데 이 사람 보고 너 정지야. 그럼 뭐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잖아요. 그겁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것을 겁니다. 법에서는 절대 죽으란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요건 문 닫았네? 다른 사무소 가. 라고 해서 다른 사무소 가서 얼마든지 충분히 근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근무도 돼. 근무도 되고 나 그냥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등록 신청 할 거예요. 그러면 다 받아줍니다. 근데 니네는 안 돼. 니네는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11번째 여기만 좀 어렵습니다. 아까 무슨 법으로? 이 법으로. 자, 이 법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자, 뭐를 선고받았을 때 벌금 공인중개사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으로 자, 벌금형을 300만 원 이상입니다. 요 금액을 잘 봐야 됩니다. 300만 원 이상에 뭐를 선고받았다고요? 벌금. 자,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요 금액을 꼭 속여볼 만한데 200으로 아니면 500으로 아직 안 속여봤습니다. 벌금형에 선고가 있으면 공인중개사법으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았으면 얼마 동안 3으로 연결합시다. 3년. 지금 다 보면 거의 다 3년입니다. 얘도 3년, 자격증도 3년, 쟤도 3년, 4번도. 여기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정말 3으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이상에서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여기도 근무 못한다. 근무도 안 된다. 자격증 가지고 있어도 등록 신청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2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도 법인에서 여기하고 약간 좀 사유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요? 을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판사 선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요 병은 또 막 징역형을 이렇게 선고받았고 이렇게 징역형 선고받았고 그러면 파산 선고받은 사람 있으면 안 된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사람 내 보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인에서 이렇게 법인에서 임원이나 사원이 결격 사유 금방 쭉 이렇게 아래서 보셨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요 결격 사유에 있는 바로 자, 임원이나 사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결격 사유 있는 임원 그리고 사원을 우리 기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이제 결정이 뒤에 나올 건데 2월 이내에 2개월 넉넉하게 시간 좋습니다. 2월 이내에 해소를 하면 괜찮습니다. 해소. 내 보내면 괜찮은데 해소를 안 하면 여기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보내라고. 파산 선고받은 사람 나가. 그 다음 이제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 나가. 근데 이건 자발적으로 나가야 될 건데 안 나가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절대로 임원되고 사원되고 하여튼 무슨 명함 좋아하신 분도 계십니다. 임원됐다고 사원됐다고 막 아주 명함 자랑질 하실 건데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주 멀쩡하게 갑은 어쩌라고 그리고 정은 어쩌라고 문은 어쩌라고 다른 사람들 같이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존경 못합니다. 등록 주소가 되면.
이러니까 법인에서 임원되지 마세요, 사원되지 마세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비 한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나머지 사람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지기간 동안 존경 못해. 아예 쫓겨난다는 겁니다. 문 닫어. 그런 처분이 발생되면 업무정지 발생 다시 임원이나 사원들은 정지기간 동안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3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2월에 해소 안 했다고, 안 내보냈다고. 이 정도니까 업무정지 발생 당시 임원들 사원들 정지기간 꼼짝 말아라. 그리고 결격사에 있는 임원을 해소 안 했을 때는 등록 취소할 거니까 3년 동안 꼼짝 말아라.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내가 의리고 병이면 스스로 알아서 나 문제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2월 넘어가면 이건 공문원은 다 올 겁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되면 우리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선고하면 다 자료 다 줍니다. 저 시군구청에다. 그럼 다 조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 안내 보냈니? 등록 취소. 떨어지면 3년을 영업 못해요. 나 멀쩡한 사람도. 이 정도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 여기 조금 어려우실 건데 딱 여기만. 그 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가 좀 많이 오를 건데 다음 시간에 두 개 그것만 보고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보겠습니다.